라는 걸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명태균 리스트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여권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27명인가요? 총 검명된 네. 사람들이 그 중에 3명만 이제 야권 성향으로 분류가 될수 있고 24명이 그렇다 보니까 그 아마도 그 중에는 현직을 또 이렇게 지자체장을 하는 분들 뭐또 의원으로 검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혹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의 큰 범주로 다뤄진다고 한다면은 여권의 공멸혹은 파멸로 이를 수 있다라는 상황 인식이 조금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협상 과정의 특검법의 범위와 범주, 기간 이런 것들을 갖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양보와 온도 조절을 어디까지 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서 한동훈 대표를 견인할 수 있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심지어는 이 복판엔 또 원래는 야권 전체로 묶여 있던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커졌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다 보니까 그 개혁신당의 그런 투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그 사이 상간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묘수를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 주로 뭐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과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뭐라고 해야 되지? 회담? 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잡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국감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검 전국의 새로운 전환점, 정국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19,710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 시사인은 늘 그렇던데. 아, 아닙니다. 저희도 들락달락 많이 하는데. 예. 와,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드리면서. 김은지 기자님 한 번 더 해주세요. 19,000명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한계도 좀 김건희 특검법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칼을 빼들 듯 말 듯 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났다. 어제로 그제로 이제 이걸 지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친한계 가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정도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내놔야지 서로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도 원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헤어질 결심과 끊고 갈 결심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제 20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의 만찬 과정에서 그래도 친한계는 20명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20명이 똘똘 뭉치면 특검은 통과시킬 수 없고 개혁신당 3명 없더라도 천하람 의원님 많이 조용해 졌어요. 국감 과정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 말 많던 사람들 다 왜 조용히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 지금 2만 분이 넘었습니다. 김은지 말 한 마디에. 우리 방송 5분만 왔다가. 야, 김은지, 구독 좋아요 외친다. 야, 김은지 영향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야, 구경 영향력 보겠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적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시험대에 오른 건데 그 결정적인 국면이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당시에도 친이 친방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좌절이 되면서 박근혜 그 당시의 대표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전도되는 현상을 낳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서 있는 시험대라는 것은 당시에 박근혜 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들 발휘를 통해서 본인이 확고한 여권의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정치를 풀어내지 못하고 일보 후퇴하거나 이보 후퇴하는 현상을 낳을 경우에는 그 왕좌의 자리가 쥐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친한계에서 우리가 먼저 내자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때도 민주당에서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3자 특검법을 그냥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당내에서 사실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온전한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뭐 안 하니만 못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해서 3자 특검을 받았는데 그때 그냥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3자 특검 내자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도 3자 특검이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정한 특검을 내자 이런 건데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받을까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리스트를 빼라, 3자 특검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묘미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사실 여의도 정치가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여야가 만나가지고 사실 둘 다 정답지를 낸 건 아닐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절묘함이기 때문에 우선 서로의 답안지를 하나씩 내고 거기 맞춰가지고 좀 끼어보자, 이렇게 지금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요. 민생이 심각하고 어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이 되고 전쟁난 러시아보다 더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영향이라는 건 비단 정치의 불안정성뿐만이 아니고 외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뭔가 한반도의 위기 고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 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것들이 거의 정설로 확인되는 분위기고, 미국 당국이 지금 아니 우리 국방부 같은 게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지금 계속 보면은 무인기가 평양에 등장함으로써 북한이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지금 국지전이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대내 대외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총체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적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민생고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 좀 오늘 또 부쩍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평상시에 이제 저도 좀 안 좋은데 그 천식 환자들 같은 분들 기관지, 그리고 기관지가 약하신 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 병원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또 어제 보니까 강혜경 씨도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일반 진료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처에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맞고 가겠다, 나는 쇄신하지 않겠다, 뭐가 문제냐, 누구를 자르라는 거냐, 정확하게 명단 적어오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내라고요? 비서실장 아니면 정무수석에게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했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을 입틀박해서 끌어냈을 때부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정인지.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고집하고 있고 오로지 나는 김건희 여사만 보호할 거야. 그러면 그냥 술 잡수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막 온 나라를 정신없이 만들고 꼭 이래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힘들어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통령의 전언이 전해지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더 힘들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국민이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적 지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왜 갔는지 그 본인 책상에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벅스탑스인가? 뭐 그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문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9시 25분 동아일보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별세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죠? 저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요. 만사형통이라고 했던. 네, 만사형통이라고 당시에 했던. 그 권력을 가장 누렸던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화무 11홍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의 뒷배로서 뭐 정두원 의원과 이제 권력 다툼에서 본인이 잡고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을 통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권의 가장 실세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만사형통의 이상득 전 의원도 부의장도 감옥을 갔었었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결론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고인의 명복을 빌긴 하겠지만 권력 굉장히 유한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또 저는 초기 발동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또 조문 정치, 조문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많이 받겠죠. 예, 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조문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갈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또 이준석 의원 다 조문 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그 빈소에서 각 정치인들이 어떤 조문 정치를 하게 될지 그것도 그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그래서 늘 보면은 조문 정치라는 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해당 대통령이 온다 그럼 그 일정이나 시간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는 정치인도 있고 또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에 맞춰서 피해서 가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일정을 보고 조문의 행태의 대화 양태를 보고 뭔가 향후의 전국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댓글이 있습니다. 네. 아지트님이 슈퍼챗 5만 원 써오셨어요. 2만 넘어서 10만 원 응원하신다고 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듣기 전에 꼭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못 봤는데 김은지 기자님 많이 들어오는 데라서 네. 이런 걸 굉장히 눈치 빠르게 아니 네. 아니 김은지 기자가 저희는 슈퍼챗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 아니 그리고 어제 그 저 그러니까, 슈퍼챗 네. 써주신 헬마우스 형님 아, 그 무슨 뭐 무슨 마우스 열린 마우스에 네.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간에 네. 아니 뒤집힌 마우스였다. 뒤집힌 마우스. 예. 아니 저희는 왜 슈퍼챗 안 써주시고 구구형의 정치 비상구에만 절도로 수고한다면서 예. 네, 굉장히 네 하여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그 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셔가지고 운영 유지 발전 가능한 매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 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5,700개밖에 안 돼요. 조금만 예,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시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풍성한 예,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문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함께 읽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